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한국사 성적의 날개를 달아드릴 강의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이탄구 영역 대표 강사 이다지입니다. 선생님은 2025년이면 메가스터디에서 강의한 지난 10년차, 교육 경력은 15년이 넘는데도 어제 이 커리큘럼 가이드를 찍을 생각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여러분을 만날 때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설립니다. 여러분과 처음 만나는 시간이니만큼 제 소개를 해볼게요. 사실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지만 첫 만남인 친구들을 위해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유아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항상 성적 장학금을 받았고요. 4.3 만점에 4.13으로 졸업을 했어요. 제 전공 관련해서는 서양사 마이너스 A를 제외하고는 올 A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저의 첫 시작은 인터넷 강의가 아니라 공교육이었어요. 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 단위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자사고에서 정교사로 일했습니다. 이후에 EBS에서 한국사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대표 강사로 3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2009 개정교육과정의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런칭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통합사의 영역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에 담긴 수치는요, 제 분야에 대한 저의 자부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의 열정과 전문성으로 단단하게 여러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수능 경향성을 먼저 알려드리면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드러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개정교육과정 이후에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2025학년도 6월 평가 한국사 등급별 인원 및 이 관련의 비율 표인데 1등급이 13%, 2등급이 11%, 3등급이 16% 정도에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9월 평가원 같은 경우에도 비슷했어요. 1등급이 12%, 2등급이 14%, 3등급이 17%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일단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평가원에서 3등급까지 대략적으로 30에서 35% 선에서 끊겠다라고 하는 이 노력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수능 필수 체제에서 한국사는 절대 평가이고 3등급까지가 30점 정도를 받으면은 3등급까지로 커트라인을 끊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마다 정시별로 반영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기는 하지만 3등급까지를 받아야지 불리함이 없게끔 보통 설정을 해놓거든.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절대평가 체제의 한국사 공부에 부담을 주고 싶진 않지만 너네 공부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수능에서도 그러니까 평가원의 모든 시험의 기조가 3등급까지 30에서 35% 되는 학생들까지를 끊고 공부를 하지 않은 나머지 65% 의 학생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학별로 주요한 대학별로 한국사 정시에 있어서 반영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영남대 의대나 강원대 의대처럼 1등급을 받아야지만이 좋은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한국사를 정시에서 반영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혹은 내가 감점이 될 수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한국사 뭐 4등급만 받으면 된다는데 3등급만 받으면 된다던데 남이 하는 얘기만 듣고 중요한 점수를 놓칠 수가 있는 거야. 영남대 의대나 강원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 같은 경우에는 1점, 1.5점을 주고 2등급부터 감점이 되는 체제죠. 계명대 의대는 1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5점을 주고 3등급에서는 0.5점으로 감점이 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신여대나 숭실대 같은 경우에 전체 계열 전 모집 단위를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등급을 받아야지 좋아요. 왜냐하면 1등급 이하부터는 점점 순차적으로 감점이 들어가고 있고 서울과기대나 세종대나 숙명여대나 홍익대와 같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계열에서 좀 구분 없이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지만 4등급부터는 감점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성균관대나 연세대처럼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고 5등급부터 감점을 하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점수를 못 받더라도 무조건 안정적으로 3등급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1등급을 꼭 받아야지만이 2등급부터는 감점이 되는 학교라던가 가산점을 주는 학교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1, 2등급을 반드시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면요. 근현대사 출제 비중이 확대가 된 거예요. 전근대사가 6문항, 근현대사가 14문항이 나오고 있죠. 자, 근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화기부터를 근현대사라고 하고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를 전근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근대사가 6문항, 근현대사가 14문항이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근현대사 중심으로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근현대사가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파트잖아. 시간적인 범위가 전근대사보다 촘촘하기 때문에 이 연표적으로도 사료적으로도 다소 까다로운
수능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수능의 트렌드가 좀 어땠냐면 그동안에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던 주제를 발굴해서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주제 자체가 생소하게 느끼는 내용들이 많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24 수능의 14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었던 대한인 국민회를 출제를 하게 되면서 생소한 주제를 발굴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2025학년도 평가원 시험에서도 그동안에 잘 나오지 않았던 가야 같은 이런 나라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연표문항이나 사료 해석형 문항들도 점점 증가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25학년도 수능의 19번 문항과 같이 구체적인 사료를 주고 촘촘한 연표를 주고서 묻는 문항들이 수능에서 3, 4문항씩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전처럼 공부를 아예 안 하고 시험을 봐도 OKN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단순 암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랑요? 저랑요. 여러분들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죠. 선생님 저는 공부할 게 너무 많거든요.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국사까지 하려니까 압박스러워요. 선생님 제가 한국사를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 한 번 할 때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사 공부를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두면 한국사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이 없이 한국사가 여러분들의 힐링 과목이자 효자 과목이 되줄 거예요. 그럼 그 힐링 과목을 만들기 위한 선생님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수능 한국사 필수 커리큘럼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게 20강으로 진행되는 한국사 개념 완성이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는 누구보다 빠르게 개강을 해서 완강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이번에는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한국사를 공부하나 봤더니 제가 여러분들 점심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는 40분 동안에 한국사를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쌤이 강의를 40분 내외로 짰어요. 그러니까 20강으로 한국사 전범위를 여러분들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개념 완성 은 12월에 개강해서 완강까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볼 수 있게 스튜디오 버전으로 CG가 들어가 있는 편집 버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10분 한국사 강의가 있어요. 개념 완성 한 강의가 한 40에서 50분인데 이걸 다시 10분으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주는 거예요. 교재는 한국사 기적의 요약 노트입니다. 따란!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휴대하기 편한 한국사 미니북으로 탄생을 했잖아요. 이 강좌 애칭이 라디오북이에요. 따로 시간 내서 듣지 않아도 등하교기, 뭐 쉬는 시간 같은 짜투리 시간에 듣기만 하면 저절로 개념 복습도 되고 핵심 내용을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30장 정도 되는 이 미니북 안에 개념과 자료까지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부에는 이렇게 셀로판지가 있어서 책에 가져다 대면 외워야 되는 부분이 딱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여러 번 보면서 반복적으로 인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한 강당 10분 내외로 한국사를 요약 정리해 줄 거예요. 자, 두 번째 커리큘럼 선생님의 파이널 강좌가 6강의 기적입니다. 6강으로 한국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총 4회차의 모의고사를 통해 실전 경험도 쌓을 수 있는 강의예요. 항상 받는 질문이 선생님 저는 개념 완성이랑 6강의 기적 중에 뭘 들어야 할까요? 이거든요. 본인이 나는 완전 노베이스다. 시험 보면 4등급 이하로 나온다 하면 한국사 개념 완성을 들으셔야 하고요. 나는 한국사 고1 내신 때 너무 탄탄하게 해놨고 하는 감도 못 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기본기가 좀 탄탄하다 하는 친구들은 6강의 기적부터 들으셔도 좋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파이널 오브 파이널은 무엇이냐? 바로 수능 직전에 한강으로 정리해주는 마지막 요약 강좌입니다. 이 한강 정리 강좌는 2023년에 처음 제작이 되었는데요. 학생들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건 이미 한국사 개념 완성과 6강의 기적을 이미 들은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수능 전에 선생님이랑 1대1로 앉아서 정리하는 과외하는 느낌으로 정리해주는 강좌예요. 딱 90분 동안 한국사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스토리텔링으로 다다다다다 정리를 하게 됩니다. 수능 전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같이 형광펜 들고 머릿속에서 한국사 내용을 딱딱 집어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는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아, 내가 고3이라니 하면서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내가 재수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다니 하면서 괴로워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2016 수능은 내가 박살낸다. 내가 이 수능 진짜 완전 휘어잡는다 라고 하면서 으쌰으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건 간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잘할 거고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앞으로의 시간 동안 한국사 시간만큼은 정말 재밌고 힐링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국사 20강의 기적 1강으로 만나요.